같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. 내 밥줄이 끊길 뻔했다. 그럼 이 기차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? 그래. 야, 내가 이 기차 찾으려고 왔다가 하여튼 소외 받쳐서 죽을 뻔했어.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안경 벗겨주고 말았지 뭐. 아저씨. 어쩌겠니? 할 수 없지. 그 네 엄마도 어려서 부모 잃고 참 어려웠어. 고향 떠나서 잘 사는 줄 아는데 여기 올 때부터 몸이 안 좋았어. 그래. 갈 데 없으면 우리랑 같이 살자. 부자는 아니지만 너 학교도 보내주고 그럴 수 있어. 그래. 그렇게 하자꾸나. 백도 오늘은 늦었으니 여기서 자고 내일 떠나게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, 아저씨. 나한테 그거 숨겼어.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.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.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게 찾아다니고 왜 그랬어? 그게 너한텐 제일 소중한 일이잖아. 그걸 같이 해주고 싶었어. 진이야, 난 지금 네 기분이 어떤지는 잘 몰라. 하지만 엄마는 널 항상 지켜주실 거야. 고마워. 정말 괜찮겠어? 네, 홍사에 가면 고무댁이 있어요. 저 거기까지 제가 데려다주고 가겠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고맙습니다. 네, 네, 안녕히 계세요. 할아버지. 할머니도. 갈게요. 네, 잘 가. 얘들아, 이제 헤어지자. 우린 절로 가야 되거든? 나 갈게. 갈래? 미안하다. 더 잘해주지 못해서. 이웃 줬잖아. 너희들 다 고맙다. 아저씨, 꼭 스타 되세요. 그래, 고맙다. 대한아, 널 못 잊을 거야. 나도 그럴 것 같다. 안녕. 자, 이제 그만 가자. 잘 가라, 니들. 안녕하세요. 야, 가자. 안녕. 전 놓치겠다. 빨리 가자. 그래, 엄마 보고 싶어서 죽겠어. 우리 너희들 때문에 놀지도 못했어. 책임져. 아, 따뜻한 집이 그립다. 좋은 여행이었어. 그치?
주려나? 감사합니다.